도보 3분 거리 월급 260만원, 지하철 1시간 거리 월급 360만원. 당연히 3분 거리 아님. 세후 금액이라고 쳤을 때 저 정도면 나쁘지 않지, 크크. 나쁘지 않긴 쥐뿔. 260하고 360하고 하늘과 땅 차이인데 무조건 360이지. 세후 100만원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냐? 야, 잘 생각해봐. 3분 거리면 점심시간에도 잠깐 집에서 쉬다 올 수 있어. 그렇게 쉴 바엔 안 쉬는 게 낫지. 그리고 지하철 1시간 거리면 왕복 2시간이고 그 2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 낑겨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건데 단순히 돈만 생각하고 후자를 선택한 너는 역시 멍청. 하지 않고 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. 하하. 나에게 줄 선물 당근마켓에서 사는 애인, 내가 준 선물 당근마켓에 파는 애인. 질문 골때리네, 크크. 둘 다 쓰레기 같긴 하지만 굳이 고르자면 2번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당연히 1번 아님. 내가 고심해서 고른 선물을 파는 거 알면 개빡칠 것 같은데. 생각했더니 욕 나오네, 슈밤. 아니, 근데 쓸모없는 선물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. 그러면 뭐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받은 선물이 당근에서 산 주운 거다? 이게 더 빡치지. 크크. 근데 너 만약에 진짜 애인이 저렇게 선물 주면 어떡할 거야? 크크크크. 그러면 나는 고물상이나 한옷 수거함을 뒤적거릴 거야, 크크. 전기 안 되는 무인도에서 5년 버티면 20억. 단, 필요한 물품 챙길 수 있음. 흠, 그러면 1년에 4억이라는 건데 전기를 못 쓴다는 건 빡세지만 준비할 시간만 충분히 준다면 도전해볼 만할 것 같은데, 크크. 난 못해, 크크. 생존도 생존이지만 무인도에 나 혼자면 심심해서 죽지 않을까? 너도 나랑 똑같은 외향이니까 너도 그럴 것 같은데? 난 너랑은 다르지, 크크. 우선 불 피울 만한 도구는 필수고 거기서 자급자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면. 크크크크. 어차피 가정인데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. 10분마다 연락 오는 애인, 3일에 한 번 연락 오는 애인. 당연히 3일에 한 번 연락 오는 애인이지. 응? 크크크크크크크크. 미쳤어? 아니, 솔직히 3일에 한 번 연락 오는 거면 애인이 아니라 그냥 남 아니냐? 10분마다 연락이 온다고. 크크크크크. 무슨 빚쟁이임. 아, 빚쟁이도 저렇게 자주 연락 안 오겠다. 그 정도면 집착이지. 집착이 아니라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? 하하. 그럴 바엔 난 헤어짐. 무서운 놈. 언제 죽을지 알기. 어떻게 죽을지 알기. 난 무조건 1번. 1번도 알고 싶긴 하지만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2번이기 때문에 난 2번을 선택하겠어, 크크크. 근데 2번 했는데 막 번지점프 하다가 줄 끊어진다던가 막 그런 건 아니겠지, 크크크크. 난 2번은 무서워서 못 고르겠음, 크크. 그리고 1번은 언제 죽을지 미리 알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할 수 있어서 좋고. 듣고 보니 그렇네, 크크. 어? 근데 언제 죽을지 알면 그 전에 모아둔 돈 다 쓸 수 있는 거잖아? 크크크. 나도 그러면 1번 할래. 너 모아둔 돈은 있냐? 그거 너무 말이 심하네, 크크. 나도 모아둔 돈이 아 없다, 크크크크크크크. 내일부터 블랙핑크 또는 BTS 멤버로 합류 제안을 받는다면? 아니, 이건 일단 수락하고 봐야 하는 거 아님? 크크. 유명세나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하면 안 받는 게 제정신이 아니지, 크크. 미쳤음. 저걸 왜 받아? 저걸 받는 순간 내 사생활도 없어지고 얼굴도 다 팔릴 텐데. 사생활은 나에게 있어.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은, 크크. 오히려 대중에게 노출되면 막 짜릿할 것 같지 않냐? 다양한 경험도 하고, 크크. 야, 일단 너가 춤이나 보컬이 되냐? 어쨌든 제안이 온 거잖아.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? 크크. 아마 다른 멤버들하고 수준 차이 난다고 팬들한테 겁나 까일걸, 크크. 그리고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외모가. 거기까지 합시다, 형씨. 그렇게 팩폭을 시게 때리시면 어떡합니까, 크크.
평생 대중교통 타기, 2년에 한 번 비행기 무료로 타기. 난 2년 비행기 크크, 2년마다 해외여행 겁나 다닐 거임 크크. 유럽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아마존도 가야지. 아, 생각만 해도 설렌다. 근데 2년에 비행기 한 번보다 평생 대중교통 타는 게 금액적으로 훨씬 이득이지 않아? 크크크, 자네 낭만이 없구만. 아, 딱 짐 싸고 공짜 비행기 타고 딱 유럽 배낭여행 가서 이곳저곳 구경하면 헤헤. 이미 머릿속은 유럽 여행 중이네 크크. 뭐야 쟤 이상해. 서운한 거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풀기. 서운한 거 담아두다가 싸울 때 풀기. 난 내 성격상 담아두는 거 불가능함 크크. 표정으로도 티가 날 뿐더러 바로바로 풀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불편해서 풀어야 속이 시원함. 난 오히려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힘들던데 크크.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서운한 거 있으면 내가 많이 참는 편임. 진짜 아니다 싶은 것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편이고, 이런 내 자신이 엄청 답답하게 느껴지긴 해 크크. 생각해보면 적당히 담아두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지만 너무 담아두면 확실히 병 생기는 것 같더라고 크크. 맞아 크크, 할 말은 해야지. 야,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되냐? 뭐? 넌 10분마다 연락 오는 애인이 낫냐, 3일에 한 번 연락 오는 애인이 낫냐? 둘 다 정상은 아닌데. 아, 하나만 골라봐. 일단 그 이전에 애인이 생기는 게 먼저 아님? 닥치고 하나 골라. 싫어. 귀찮아. 제발 한 번만 골라주셈. 그러면 당연히 3일에 한 번 연락 오는 애인이지. 그치.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. 오, 근데 갑자기 왜? 10분마다 연락 오는 애인을 고르는 친구도 있더라고. 아, 그래. 너 내 얘기 안 듣고 있지.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? 아니. 그러면 빨리 이거 놔봐. 이게 더 중요함. 오케이.